바나나가 너무 많이 익고 숙성이 돼서 단맛이 굉장히 강했어요. 미생물이 너무 많이 늙었어요. 30시간 되었는데 3일 된 것처럼 너무 많이 발효가 됐다는 거죠. 바나나를 조금 많이 넣고 너무 잘 익은 바나나로 하다 보니까 청국장이 너무 짧은 시간에 과 발효가 돼서 진 높이가 50cm 이상 되는 것 같아. 60cm. 잘된것 같아요. 최고 잘된것 같아. 24시간 되었네요. 이제 완성할게요. 이 바나나 청국장 역시 전기밥솥으로 했던 것 중에 최고 탑인 것 같습니다. 맛이 중요하겠죠? 맛을 좀 볼까요? 실이 너무 많아서. 두 가지를 띄울 거고, 바나나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발효하는 모든 영상은 산에서 약수물을 길어다 사용하고 있어요. 생수, 샘물도 잘 띄워집니다. 두 가지를 띄울 거라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쉽게 으깨지죠? 오늘은 두 가지를 띄울 거고, 바나나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사이즈는 대짜고요. 끓여먹는 청국장은 생청국장보다 오래 띄우기도 하고 전기밥솥에 띄울 때 온도가 높아서 습도가 좀 필요하기도 하죠. 콩물로 바나나를 갈아 볼게요. 콩물을 100ml 정도만 넣어 볼게요. 눈금이 있어서 첫 번째 눈금이 100ml예요. 다른 걸 넣어서 섞어 줄게요. 너무 많이 들어갔나? 하나, 둘, 맞다. 섞어줄게요. 오늘은 전기밥솥으로 바나나 청국장을 띄워볼게요. 온도가 높아서 채반을 이용합니다. 채반은 밑에가 깊지 않고 전기밥솥에서 한 2인치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면포를 깔고 청국장을 띄워줄게요. 오늘 바나나는 먼저 거보다 좀 많이 익은 것 같군요. 당도도 높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로 보내주고 가운데를 조금 열어줄게요. 뚜껑을 열고 보온으로 띄워주는 방법입니다. 전기밥솥에 하는 동안에 말랐군요. 덜 익은 바나나로 먼저 했을 때는 이렇게 갈변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다 해서 조금 많이 색깔이 변했군요. 앞서 했던 바나나로 했을 때는 바나나가 덜 익어서 색깔은 좋았죠. 지금 이거는 많이 익어갖고 당도도 엄청 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자, 이거는 끓여먹는 청국장으로 하긴 조금 아깝겠죠. 그래서 수분은 충분할 것 같군요. 가장자리를 잘 여며주고, 온도는 좀 뜨겁게 해서 전기장판 3번으로 해줄게요. 24시간 되었네요. 이제 완성할게요. 24시간밖에 안 됐는데, 색깔도 그렇고 미생물도 그렇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가운데 공간은 뜨거운 열이 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청국장 진이 보이시나요? 굉장하죠? 이 바나나 청국장 역시 전기밥솥으로 했던 것 중에 최고 탑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운데 많은 공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잘뜬것 같아요. 굉장하네. 아이고야. 전기밥솥의 뜨거운 열로 인해서 이렇게 띄우기가 쉽지 않은데 바나나로 자연 발효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전기밥솥으로 청국장 띄우는 방법은 지금 25편을 보고 계시고 전기밥솥 사용 방법은 16편 전기밥솥 청국장 질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반과 가운데 홈, 청국장을 덮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쉽게 청국장을 잘 띄워주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전기밥솥에 띄운 청국장이 조금 더 맛이 있습니다. 맛이 중요하겠죠? 맛을 좀 볼까요? 실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단맛도 없어지고 먹기 좋아요. 가장자리 마르고 덜 띄워진 곳에서는 쿠키처럼 달짝지근하고 맛이 있군요. 먹을만하다. 밥솥으로 만드는 맛 좋은 생청국장입니다. 12시간 되었어요. 이것도 온도가 꽤 높네요. 색깔이 묘하게 됐군요. 네, 잘 늘어나네요. 온도를 내려줄게요. 1이나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30시간 되었고 완성할게요. 잘 띄워진 청국장은 온도가 역시 높아요. 청국장 색깔도 평상시 마른 거와는 좀 다르고 지금은 30시간이 되었고 24시간 때부터 미생물이 많이 색깔이 변하고 늙었어요. 3일 된 것처럼 많이 늙어 있네요. 미생물이 너무 많이 늙었어요. 이번에 바나나 청국장은 지난번과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나나 사이즈를 큰 걸로 했고, 보시면 콩과 콩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점은 바나나가 너무 많이 익고 숙성이 돼서 단맛이 굉장히 강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30시간 되었는데 3일 된 것처럼 너무 많이 발효가 됐다는 거죠. 냄새조차도 3일 발효된 것처럼 그러한 냄새가 나요.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냄새가 납니다. 바나나를 조금 많이 넣고 너무 잘 익은 바나나로 하다 보니까 청국장이 너무 짧은 시간에 과발효가 돼서 맛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생으로 먹어도 될 만큼 맛은 괜찮네요. 띄워지기는 잘 띄워졌죠? 굉장하죠? 덜 익은 바나나 중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더잘 띄워졌나요? 확실한 건 짧은 시간에 이게 너무 과발효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끓여 먹는 청국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30시간밖에 안 띄웠는데 최고 잘된것 최고 잘된것 같아요.